예, 안녕하세요. AI 디렉터 유석진, 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AI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연어 처리 부분을, 그리고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그 솔루션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풍요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AI가 특정 부분에서 단순히 도구보다는 인간보다 뛰어나거나 아니면 인간과 동등한 그러한 지능을 가진 친구 같은 존재가 될것 같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두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존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웨인 힐스 벤처스를 처음 봤을 때이 웨인 힐스 벤처스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웨인 힐스 벤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 특정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저의 이제 지식이나 테크닉이 조금 도움이 된다면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머신러닝을 하려고 왔거든요. AI 쪽에 있는 솔루션을 가진 지식이나 기술들을 활용해 보고 싶어서 웨인힐즈 벤처스에 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인힐즈 벤처스 류근문 윌리엄입니다. 프론트엔드 시니어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업무는 프론트뿐만 아니라 백엔드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유저 단의 UI와 UX를 개발하는 팀이고요. 백엔드는 유저는 볼수 없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쪽에서 또는 여러 가지 API를 액세스하는데 들어가는 코딩을 맡는 개발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시니어 개발자가 뽑기 이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연구하고 또 나름 토론도 하고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조금만 방향성만 제시해 주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라는 화두로 볼때 시장성은 무궁무진하고요. AI가 하나의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에 여러 가지 활용 분야들이 많아서 앞으로 뭐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AI 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원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중에 있고 또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서는 못할 것 같고요. 팀원이 있기 때문에 팀원들과 함께 하면서 웨인힐스 벤처스 AI가 갖고 있는 목표를 최단 시간에 이루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훌륭하죠. 워라밸이 워낙 잘 되어 있고, 워라밸이 좋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신뢰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실행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팀의 자산이라고 할까요? 신뢰가. 그래서 그런 신뢰 속에서 진행이 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번 연도에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 TTV B2C 플랫폼을 지금 기획이 끝나서 지금 저희가 코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중에 있는데, 그거 만드는데도 지금 현재 기업의 문화가 또 워라밸이나 이런 여러 가지 회사의 복지 프로그램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이번 연도 말에 좋은 B2C 플랫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단기 목표로는 웨인힐스 벤처스 AI의 개발을 잘 해낼 수 있는, 개발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덕트가 나오는 개발팀을 꾸리려고 하는 게제 목표고요. 그래서 개발팀이 꾸려지게 되고 후속 TTV 후속으로 나오게 될 여러 가지 플랫폼을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서 시장에 런치하고, 이 팀이 웨인힐스 벤처스에 기여하고 웨인힐스 벤처스와 함께 커가기를 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인힐스 벤처스의 이선주 수장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과제 관련한 전반적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이나 그다음에 운영 그리고 정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이템이라는 것들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으로라면 여러 가지 과제들을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차가 여기 사고가 나서 엄청 막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첫날부터 지각을 하는 바람에 정말 제가 사는 평생 학교 다닐 때도 안 해본 지각을 이번에 오면서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그 선바위역에 20분에 차를 탔는데 도착하니까 10시 15분이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첫날 마사지를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안 간다고 뭐라고 하시니까. 한 3시 정도에 갔다 왔는데, 개운하게 풀리던데요. 저 전에 다니던 회사는 컨설팅 회사였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설팅 회사들이 참 3대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해서 업무 강도가 아주 상당히 센 곳에서 있다 와서 그런지 좀 더 웨이니스 배처스의 그 이런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일단은 젊음이 부럽고 되게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일단 과제든 용역이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라는 소리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